캐릭터 스티커 색 다섯 개. 이거 블루베리 사이즈 있고 블루베리 스티커 B 세트, 그리고 A 세트 토끼라서 이거랑 비슷한 게 때문에 그 뭐냐 세트거든요. 이쁠 것 같아요. 블루베리 똑같이 반짝반짝. 초록색 소품. 그럼 시리얼 딸기는 소품이 아니고 딸기는 얘가 딸기 보면 시리얼 얘가 분홍이 딸기일 것 같은데 아니야 시리얼 얘 초록인데 딸기 똑같이 컴팩티 영문 숫자 이쁠 것 같아 얘가 샀는데 화면에 붙여놓았네요 스티커가 얘가 시리얼인데 시리얼이 되게 이쁘잖아요 귀여워 그리고 이건 바퀴라서 그런데 컴팩티가 곰돌이 버전보다 훨씬 귀엽다 일단 컴팩티가 그리고 영어 숫자 완전 귀엽다 이거는 숫자는 영어가 더 귀여운데 딸기 소풍 나가는 것 같지 근데 딸기 홀로그램이랑 반짝반짝 한 것도 있어요 아까 준비 버전도 서랍 덮고라 안 살 수가 없어 회사 근처 라이브에서 세트비 좀 괜찮은 서랍을 샀는데 4칸 정도 되고 3,000원에다가 미니 서랍장 사다 미니 서랍장을 너무 좋아해서 사게 위아래가 이렇게 좀 넓어요 좁은 건 안 달라 했는데 가격 퀄리티 괜찮은 것 같아요 꽤 많이 들어가가지고 하나 샀는데 이 스티커로 같이 꾸며보려고요 파이팅! 왔으니까 이렇게 큰 거 한 잔에 초코파이 이렇게 먹고요 스티커로 캐리산 3월에는 꾸며보려고 합니다 개봉해놓고 일단 비닐을 틀어봅시다 스티커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붙이는 게 좋아요 한 줄씩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붙여줄게요 그냥 안 들여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티커보다는 눈이 더 귀여운 것 같은데 나름 근데 토끼를 나쁘지 않다 가운데 이렇게 비어있는데도 붙여줘야 돼 토끼만 있으면 화장하니까 따다리 위에 꽃도 이런 식으로 붙여줄게요 위치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소독을 좀 해주겠어요 조심히 뜯어서 이렇게 다음에 딸기 이렇게 귀여운 딸기로 뜯어내서 이렇게 붙여주고 그다음에 꽃들로 좀 꾸며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꾸며주고 특이하게 좀 꾸밀게요 오래 안 걸리게 생각해 그다음에 나비 나비도 붙여주고 그리고 손가락에 나비 나비 토끼 큰 거 가운데만 조금 더 큰 거 그리고 여기 밑에 여기 뭐가 묻어가지고 치울게요 잠시만요 조금 더 좀 치우고 왔어요 아까보다 좀 낫겠다 너무 치우고 그다음에 피냄새 장난 아니야 피도 많이 한 것 같고 우리 옆에 토끼 나비 토끼 가운데 귀엽게 짠짠짠 그리고 또 위에도 좀 화장하는 부분도 바꿔줘 전 스티커 한 다 쓰는 편이에요 그냥 하나에 그래야 좀 뻑뻑 차서 귀여워 저는 이제 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 남아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스티커 다 써야 돼 한 번에 말고 뭔가 부족한 부분 채워주고 없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있으면 더 귀여우니까 곰돌이도 같이 붙여줄까요? 아니야 뭔가 어울리 옆에 터졌는데도 붙여주지 조금만 타선으로 붙일게요 됐다 귀여워 여기 좀만 더 큰 토끼 엄마 토끼처럼 그리고 누워있을 때는 귀여운 꽃 편안하게 있어라 하고 피크림 나온 것처럼 약간 딸기
괜찮아요? 테마가 딸기니까 여기 옆에다 한번 붙여주고 딸기지만 토끼 귀엽게 큰 스티커는 여기 가운데 소리토끼 이렇게 해서 스티커는 그냥 다 꾸며줬어요. 벌써 다 꾸몄죠? 제가 위에를 꾸며줄 건데 위에는 큰 거 한 장이어도 나쁘지 않거든요. 사실 이런 식으로 가운데에 딱 이렇게 해서 나쁘지 않다. 조금 밑으로 다시 붙여주세요. 위치를 잘 잡아야겠다. 잘 뜯겨서 좋아. 천원짜리는 또 스티커를 아끼면 다른 데로도 쓸 수 있는데 아끼지 말고 다 쓰시고 딸기 테마로 이번에 한번 꾸며보려고요. 소금 나가는 토끼 공도 같이 약간 가게를 나온 거죠. 아니 여기 과일 가게니까 딸기 바구니도 여기 있어야겠죠. 개연성에 맞게 스티커로 꾸며주면 개연성을 찾는. 그리고 나들이 나온 딸기 토끼 마주치기 둘이. 그리고 중간중간 나비랑 향기나는 곳에 언제나 나비가 있는 거. 그리고 남은 게 이런 이제 길거리에 달라다니는 나무 표현해주고요. 그냥 사실 꾸미고 싶은 대로 꾸미는 거랑 다른 것 같긴 한데 마실라운 토끼 옆에 똑같이 나비 약간 삐뚤게 돼서 다시 붙여줄게요. 그냥 붙잡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이런데 옆에도 허전하니까 붙여주고요. 제복은 별로 안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꾸 보여주네. 꽃 가운데에 여기 허전한 데에다가 좀만 더 옆으로 옆에 딱 이렇게 붙여주고 별 차이가 없는데요. 아까랑 다시 됐다. 귀엽게 딱 붙여주고 나머지 꽃도 이 가운데에 허전하지 않게 붙여주고요. 옆에도 꾸며야 되는데 귀찮네. 여기 가운데 토끼 맨 오른쪽 위에 토끼 딸기 영어로도 좀 써줄까요? 이렇게 하면 허전하니까 컴팩티를 좀 써야겠다. 이렇게 허전한 거는 컴팩티만큼 좋은 게 좀 없거든요. 영어로 꾸며주면 되겠죠. 좀 컴팩티 단점이 떨어져 자꾸. 그 스티커 중에 단점이 컴팩티가 자꾸 막 떨어진다는 게 좀 문제예요. 쉽게 떨어져. 다른 스티커보다 얇아서 그런가. 지금 허전한 데에는 컴팩티만한 게 없거든요. 사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물건을 치워줘도 나쁘지 않아요. 다른 스티커 쓸 필요가 없어. 다른 스티커 쓰는 게 좀 아깝잖아요. 그죠? 리본 똑같이 분홍 리본 파란 리본 다른 허전한 부분을 컴팩티로 조금씩 채우고 약간 지저분해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영어를 쓰는 거예요. 영어 숫자 이런 거. 숫자는 행운의 777이 역시 좋겠죠? 7이 좀 독특하게 생겼네. 근데 행운의 빵집 이렇게 7 7이 좀 이상해. 스티커 별로 안 귀여운데 7 크크크 같은데 777이 아니라 크크크 777 근데 좀 이렇게 붙여주고 하트 없나? 하트 여기 귀엽게 하트 보석같이 예쁘다. 하트가 근데 곰돌이 스티커보다는 컴팩티랑 숫자 스티커가 너무 좋아요. 그 퀄리티가 여기 하나 더 있네. 아니 영어구나. 영어는 러블리일까요? 러블리데이 이런 식으로. 네, 스티커 3개씩 있네. 똑같은 거 있죠. 엘 그쵸. 숫자가 빠지면 아니 영어가 빠져도 섭하지. 오 브이 그냥 로고만 할까. 브이 이 이게 시리 러그 러블리 데이 와이 러브만 하면 좀 허전할 것 같아. 와이가 와이
이거 귀엽다. 이거 스펠이 맞겠지? 틀리면 창피한데. 대기왕 약간 삐뚤게 붙이니까 나름 귀여운데? 포인트가 돼버렸어. 게임 와이 와이가 와이 여기있어 여기있어 홀리데이 참 귀여워. D가 한 수 있어. 신의 한 수였다. 이걸 이렇게 붙이려니 잘못 붙은 거거든요. 근데 귀엽다. 하트 없나? 하트 여기 또 있네. 체크번호? 체크 하트. 체크 색깔이 세 개인데 좀 빨간 거 할게. 홀리데이 여기 위쪽에다 딱 붙여주면 완성됐죠? 근데 이게 허전해요. 컴퓨터 갖고 앉아서 다른 데 좀 써줄까요? 여기도 그냥 써줄까? 실이요? 곰 같은 거 그냥 조금씩만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음식도 있어갖고 좀 별로네. 튀김도 같이 토끼니도 있으니까 토끼니도 같이 붙여줄게요. 솔직히 가게만 했더니 안 되겠네. 허전해가지고 얘도 좀 먼저서 여기다 붙여주고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스티커 아끼려는 티가 좀 나긴 한데 나머지는 컴퓨터로 치우고 싶긴 한데 그러면 너무 정신 사나울까 이런 거 안 되는 거 이런 식으로 붙이면 되지 않을까. 가벼운 것 중에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꾸며주라고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붙여도 조금 꾹꾹하면서 붙여야 돼. 이런 거 잘 안 붙어가지고요. 좀 밑으로 내려왔어. 위로 붙였는데 잘 안 붙어. 조심해야 돼요. 그럼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꾹 눌러서 붙이면 됩니다. 손가락 사이에 뭐가 꼈는데 잘 안 빠져. 씻어야 될 것 같은데 갔다 오자마자 꾸미니까 정신이 없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파랑색 위에다가도 아래에다 할까요? 이런 식으로 가운데 좀만 더 가운데 그렇죠? 꾸며주면 이렇게 괜히 붙였나? 뭔가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얘는 아닌가? 좀 투구로 약간 삐뚤삐뚤하게 붙어. 얘가 귀엽게 안 붙고 조심스럽게 일직선 쭉 눌려서 붙여야 되는데 뭔가 삐뚤삐뚤하게 붙는다는 거. 이러한 건 아니고 만든 게 좀 불편하다 했어. 어느 정도는 된 것 같고 얘도 조금만 더 위에 붙이고 싶거든요. 아래에다가 안 붙인다 그래서 얘가 여기 옆에다 갈까요? 사전 됐다. 이렇게 하면 예쁘겠죠? 아시 아닌가? 대충 예쁘게 붙였어요. 됐다. 손톱에 자꾸 뭐가 껴있어갖고 지금 닦았어요. 아까보다 좀 낫죠. 그래도 더러웠어가지고 조금 뺐어. 이런 식으로 더럽게 약간 조금 더럽긴 한데 그래도 뺐어. 그런 거 싫어. 토끼니가 분홍이 토끼니가 흰색이 이런 가장자리에 붙여주고 안 잘 안 떨어지게 조심스럽게 붙여주면 사방 팔방 조금 더 너무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얘는 좀 올라가 있나? 괜찮아 나쁘지 않아. 안 쓰는 하트 같은 것들 붙여주면 될 것 같아. 얘는 목걸이? 목걸이 안 쓰는 거 갑자기 액세서리 버전이 돼버렸는데 시리얼 안 먹는 시리얼 너 먹을래? 야 그치 이건 좀 그렇다.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딴 거 붙이자. 리본 같은 거 리본이 잘 어울리죠? 다른 리본 토끼기도 있네. 곰돌이한테 붙이라고 토끼기가 있는 건가? 뭔가 안 어울리는데 사방 여기 토끼 여기도 아 귀는 여기도 리본 저기도 리본 비슷한 방향 대칭. 근데 똑같은 방향으로 붙여도 귀여울 것 같아서 뭘 또 붙일까요?
이건 하나 더 붙여줄까? 이 파란색 이런 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일단 여기는 제대로 붙이고 감, 안 먹는 감자칩 공간이 모자라서 대충 붙일게요. 또 감자칩 갑자기 포테이토 갑자기 감자칩 침투력 뭐 근데 다 이렇게 붙일 게 없어. 아니야 이거 말고 여기다 붙이긴 좀 모르겠어. 귀여운지 그냥 리본 붙여줍시다. 나무 저기 하나 더 있어요. 분홍 리본 하나 더 있고 여기다가 리본 하나 붙여주고 괜찮을 것 같아서 나머지에도 리본 하나 더 붙여주자. 하면 될 것 같아. 이따가도 다른 리본 딱. 그리고 아무튼 곰돌이 쿠키랑 토끼 쿠키까지 붙여주고 뭐 한 번 한 입 먹어 토끼 쿠키 진주알은 또 왜 있는 거야? 뜬금없네. 진주알 스티커 붙여주고 이걸 보석 느낌 나라고 뭐 있나 보다. 흰색이 딸기랑 뭐였지? 시리얼이랑 이건 시리얼이 아닌데 진주인데? 모르겠다. 사탕인가? 아닌가 진주 맞는 것 같아. 몇 거랑 섞였나 봐. 여기 진주 스티커 또 있네. 그럼 써먹어야지. 위치가 애매하긴 한데 포장된 간식까지 붙여주면 귀여울 것 같고 초콜릿 사이다의 초콜릿 귀여워. 시리얼 안 먹는 거 귀여워. 여기도 시리얼 내 손맛 스티커 꾸미기도 꽉 차있어. 뭐가 진짜 꽉꽉 차있어야 돼. 그래야죠 마음이 안정이 돼. 포테이토 여기다 붙이지. 됐다. 나름 귀엽죠? 그리고 부족한 것 같은 부분에 하나씩 채워주면 됩니다. 밀크 우유 초코 우유 딸기 우유 딸기 초코 우유 이거는 딸기 우유 아니야 지가 애매해. 떼자 그냥. 괜찮을 것 같아 없어도. 작은 스티커들이 많이 없어서 이거는 큰 게 좀 많네요. 곰돌이보다 작은 게 있어 귀여운데 작은 게 많이 없는 관계로 나머지는 컴팩트로 채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컴팩트가 좀 독특한 게 많아. 그래도 예쁘장해서 좋아요. 나름대로 그렇답니다. 꾸며주고 얘는 좀 더 위로 올라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밟고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걸로 다 귀엽죠? 하트 그렇게 보이지 않게 여기도 이런 식으로 붙여주고요. 얘도 떼서 컴팩트 위로 붙여주고 눌러 붙여주고 컴패티로 붙여주면 끝. 또 남은 것도 컴패티로 조금씩 조금씩 채워주고 짧은 거 짧은 컴패티 짧은 겁니다. 짧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나름 귀여운 화랍장 완성입니다. 빠밤 빠밤 정신산만하지만 예쁜 화랍장 완성. 이제 요 안에 물 넣으면 돼. 무조건 찾아 생각을 해보자고. 일단 진짜 스티커 1000원짜리랑 사물한 3000원에 4000원으로 이번 미니 랍장 구매기 완성.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 스티커도 집어넣읍시다. 스티커 눈에 대자리 집어넣고 좀 허전한 부분이 있어서 마음이 아쉽지만 작은 스티커가 많이 없어져 수 없어요. 진짜 안녕. 들어가나 볼까요? 치웠는데 초장도 치우고 나는 지금 다행히 들어왔는데 조금 추운데 안에 필라멘트 들어가거든요. 필기펜 필라멘트 다 필라멘트인데 여기도 필라멘트 여기도 필라멘트. 근데 이제 이게 좀 남아가지고 박스에도 따로 넣었어요. 여기 남아서 좀 치우면
쓰라미도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다 안 들어가가지고. 어쨌든 진짜 이렇게 해서 살짝 영상을 했습니다. 너무 뚫어놓게 들어가긴 했지만 공간 잘 채워 들어가요. 만족스러운 하나 미니 그룹 완성. 기분을 얻어야지 이제. 네.